이른 아침부터 고향집을 나서는 승윤이 어디를 가는 길인지. 해운대 바닷가 쪽을 들려볼 생각이에요 지금. 그리운 장소라고 해야 되나? 네. 그리웠던 추억의 장소 해운대. 정겨운 풍경과 시원한 파도 소리. 이제야 고향에 온 것을 제대로 실감해 보는데. 부산이구나. 내가 다시 고향에 왔구나. 뭐라도 밟아볼까. 지평선을 바라보며. 거기서 가족에 대한 추억도 있을 뿐더러 다음에 친구들끼리 기타 메고 와서 그냥 보는 사람 없어도 여기서 그냥 기타 치고 막 소리 지르고 한 적도 있는 것 같고요. 기타 케이스 펼쳐놓고 노래를 해볼까요? 즉흥적으로 공연을 해보려는 네. 승윤. 역시 본능적인 소음. 저희 투표했어요. 저희 투표했어요. 창피하지만 한 곡 끄적이 볼까요? 본격적으로 노래 부를 준비를 하고 자리를 잡는데 조금씩 모여드는 팬들. 하얀 다음에 누가 먼저 김치 국물을 튀긴다면 그 다리에 오랜만에 불러보는 부산 예선 오디션곡. 그때로 돌아간 듯 사뭇 진지한 표정이다. 팬들도 조용히 승윤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고 앉아야 하는지. 괜찮았나요? 본능적으로. 관객들의 요청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본능적으로 노래 시작. 내가 택했던 그 친근한 고향의 바다. 그리고 부산 사람들의 따뜻한 응원 속에서 승윤의 소박한 공연이 끝이 났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강승윤이라는 사람을 많이 이제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언제나 부산 사나이입니다. 네. 와, 박수. 화려한 부산의 밤. 고향의 정겨운 밤을 마음껏 누리려는 부산 사나이 승윤. 제가 방황 속에서 학교를 안 다니고 있을 때 취미로 처음에 이제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기타학원입니다. 승윤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장소. 방황했던 시절 음악의 길을 열어주었던 곳이다. 야, 연인 다 됐네 완전히. 얼마에 가? 기타 제 클래식 기타 전공 선생님이고요. 제가 이제 방황 속에 빠져 있을 때 음악으로서 길을 찾게 해주신 제 첫 기타 스승님이십니다. 그동안 못한 이야기를 나눠버려 하는데. 야, 늘 강남에 있다며. 이제 저 강남 남자 다 됐습니다. 강남 숙소도 있다면서. 여기는 부산의 강남이야. 야, 이제 부산 강남 놀러 와. 맛집이나 이런 데 몇 군데 알아놨으니까. 진짜 잘 된 것 같아서 기분도 좋은데요. 솔직히 살짝 배아픈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 아, 솔직하다, 솔직하다. 성윤이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깨달아요. 아, 진짜 재밌습니다. 아, 굉장히 영특해요. 기타 한번 쳐보라. 당구를 하면 당구를 너무 잘해서 당구장에서 꽉 잡고 뭐냐 안 놔주고. 기타를 또 너무 잘해서 기타 전공하라 그랬는데. 공부 빼고는 다 잘해요. 잘해요. 기타 잡으니까 공 만들던 게 생각이 나네. 요새 또 네가 만든 거 있다면서. 숙소에서 생활할 때 이제 답답한 마음을 아. 자유롭게 소리치고 싶은 마음에 제목은 소리쳐 오빠. 힘들면 힘들다고. 오랜만에 만난 스승님과 친구들을 위한 공연. 그러면 한결 더 가벼워질 거야. 소리쳐봐. 제발 그런 것만 하지 마라. 진짜 훌륭한 뮤지션이 되라. 알겠지? 예. 사람한테 있잖아 감동을 주는 그런 뮤지션이 되라. 알겠지? 부끄럽지 않은. 그래. 네. 어머니 잘 보시고. 네. 형님 화이팅. 화이팅. 힘든 시절 버팀목이 되어준 선생님을 뵙고 나니 승윤은 마음속까지 든든해지는 듯하다.
또 다른 에너지를 얻기 위해 생기가 넘쳐난 젊음의 거리를 찾은 승윤과 친구. 떡볶이나 먹을래? 떡볶이나 한 개 먹지. 금강산도 식후기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10대들의 애호식품 떡볶이. 승윤이와 친구들이 정신없이 떡볶이를 먹는 사이 구름대같이 모여든 팬들. 부산 사나이 강승윤 인기 대단하다. 야 진짜 있어. 이제 본격적으로 젊음의 거리 투어에 나선 부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따른 수많은 부산 시민들. 통제불능, 쇼핑도 포기, 뛰고 또 뛰고. 겨우 인파를 빠져나온 승윤. 나보다 오늘 스카이 진짜 팬이에요. 장난 아니다. 사람 너무 많다. 네, 사람 잘한다. 형도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한테 지킨 것 처음이야 진짜. 어쨌든 서울 가서 생활 잘하고요. 소소생활 화이팅. 짧은 만남이 아쉬운 승윤과 친구들. 큰 소리로 우정을 다져본다. 한밤중 모처럼 탑11이 모두 모인 이유는? 오늘은 첫 번째 콘서트 연습입니다. 따라오시죠. 절 따라오세요. 평소와 하나 다를 게 없이 먹고 떠들고 아직은 여유만만한데. 야, 네. 너 연습을 했니? 네.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드는 모양. 이거 I want you back이랑 붉은 친구들에게 각자의 파트를 알려주는 존바. 이제 밴드와 함께 합주를 맞춰볼 시간. 드디어 첫 콘서트 연습이 시작되고. 난 꿈이 있었죠. 자신 없게 첫 소절을 시작한 앤드류. 잘못 들어봤어. 불안하게 시작된 첫 곡. 다시 제대로 해보려는. 그런데 이번에도 뭔가 잘못된 듯하다. 난 꿈이 있었죠. 다시 힘차게 시작된 단체곡 연습.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오늘따라 이상하다. 좀처럼 호흡이 맞질 않는데. 오자마자 그냥 바로 단체곡을 하니까는 아무래도 좀 들으면서 이거 아닌데 어긋나는데 이런 게 많았어요. 네. 얘들아 난 걱정이야. 돈을 내고서 이제 불러주시는 건데 가사를 보고도 못 불렀으면 한 번도 안 들어봤다는 소린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그랬어. 우린 지금 너무 안 하고 있는 거야. 정말로 안 하고 있는 거거든. 진짜 니네 돌이켜봐봐. 탑11 하겠다고 딱 모였을 때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는 거야. 내 말은 시청곡이 지금 주어졌잖아. 콘서트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그 기분으로 돌아가면 절대 이러고 안 있지. 다음 합주 때는 이걸 보고라도 할 수 있게 연습해보자. 아니 다 외워오던가. 젓가락도 춤을 출 수 있다는 거 내가 보여줄게. 하지만 있으면 출 수 있어 언니. 그래 그래 연습 잘 돼요? 저요? 진짜 큰일 났어요. 잘 돼가고 있어요. 사진 연습. 그치 어제에 비하면 언니 많이 늘었다. 엄청 늘었어. 발전한 거야 이거. 뒷 무대를 연습 중인 소전이와 승리. 한쪽에선 21의 노래를 연습 중. 그래. 듣더라고. 골반이 붙으면 되는데. 마냥 쑥스러운 꼬마 강승윤. 내한테 좀 걱정해줄래?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정도 거, 이 정도까지 갈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원래 계획대로 이상을 더 잘해주고 있어요. 슈퍼스타 K2 탑11의 첫 콘서트. 아 큰일 났어. 목 상태도 안 좋고. 이때 등장하는 의문의 상자들. 전 팬들이 제작한 탑11 첫 콘서트 축하 케이크. 콘서트 시작 3분 전 모두 무대로 향하는 무대에 오르기 전 서로를 다독여주는 탑11. 첫 콘서트를 멋있게 해내자는 의미로 마지막으로 파이팅 외쳐본다. 놀고 오자. 슈퍼스타 K! 슈퍼스타 K! 파이팅! 이제 밤새 연습했던 탑11의 모든 것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줄 시간. 드디어 팬들의 환호 속에 기다렸던 콘서트가 시작됐다. 모두가 열심히 연습한 만큼 최상의 공연을 선보이려는 탑11. 첫 콘서트의 벅찬 감동을 온몸으로 느낀 멤버들. 팬들의 환호도 점점 커져가고 역시 무대 체질.
연습 때와는 다르게 조금의 어색함도 없이 멋진 무대를 선사한 강승윤과 김소정. 한편 다음 무대 준비로 분주한 대기씨. 근데 앤드로는 너 그거 입고 해? 근데 앤드로는 너 그거 입고 해? 좀처럼 의상을 입지 않으려는 앤드류. 반면 난생 처음 해본 여장을 즐기고 있는 강승윤. 앤드류를 설득하는 매니저. 과연 앤드류는 여장을 하고 무대에 서게 될지. 이제 무대에 오를 시간. 그 속에 긴 생머리를 흩날리며 뛰어가는 두 사람. 은비의 파워풀한 랩으로 무대가 시작되고, 이게 누구야? 공연을 위해 완벽하게 여장할 앤드류, 그리고 여자보다 더 예쁜 강승윤. 파이어 팀의 무대도 대성공. 승윤이랑 앤드류, 아, 귀여워. 탑11의 열정으로 점점 더해가는 공연장의 열기. 그 열기는 식을 줄 모르는데, 열심히 연습한 만큼 더욱 값진 무대였던 탑11의 생애 첫 콘서트. 학교 문제로 뒤늦게 도착한 승윤. 아직 얼떨떨해 보입니다. 좋네요. 저는 좀 아쉽긴 하지만 저로서 괜찮아요. 그게 제일 걱정인 게 지금 제가 감기가 굉장히 심하게 걸렸거든요. 네, 이따 만나요. 저희 현지에서는 아마 리허설이 한창이다. 리허설을 지켜보고 있는 한 남자. 21 광팬 허가. 박자까지 맞춰가며 넋놓고 쳐다보고 있다. 이때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합류한 승윤. 리허설을 해보지 못해서 걱정인 세 사람. 우선 할 때까지 해보자. 제발 지옥 같은 제발 지옥 같은 여기서 날 꺼내줘. 우리 화음 넣지 말고 그냥 반반 나누자. 그게 나을 것 같아. 급하게 파트를 변경하고 다시 맞춰보는데. 그땐 사랑했는데. 제일 문제되는 그 부분을 지금 다시 짜가지고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근데 연습은 해야 돼요. 많이. 레드카펫 준비 중인 탑4. 레드카펫 네. 워킹의 진가를 보여주고 야, 우리가 이번에는 레드카펫 걷는 게 꼭 나와야 돼. 혜성, 팔자걸음 할 거야? 야, 지금은 내가 다리가 좀 불편해서 이렇게 걷는 건데 일단 레드카펫 걸을 때는 아니, 그게 너무 어색하고 이거를 가볍게. 스타일 아이콘 어워즈에서 레드카펫을 놓친 게 못내 아쉬웠던 탑2. 만반의 준비를 하고 리무진에 탑승. 마카오 호텔 내 코타이 아레나에서 진행된 엠넷 아시아 뮤직 어워드. 본격적인 시상식전 레드카펫이 진행됐다. 이날 레드카펫의 MC로 맹활약한 존 바. 그렇게 기대했던 레드카펫에선 승윤, 제인, 허가. 긴장하지 않고 각자의 스타일대로 당당하게 포즈를 취해본다. 난생 처음 밟아보는 레드카펫. 그 짧은 순간이 아쉬운 허가. 너무 짧았어. 처음에 소리 안 질리시고 몇 초 있다 질리시길래 우리 뒤에 2PM 선배님들 왔나 한번 돌아보고. 드디어 화려하게 막이 오른 마마 시상식. 연습이 부족했던 존박, 제인, 승윤도 멋지게 공연을 끝내고 이제 남은 것은 허각의 무대뿐.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노래를 부른 오빠! 어이! 어이 허가! 예! 허가! 잘했어요 형. 너무 잘했어요. 사랑해 언제? 잘했어. 깜짝 놀랐어 나 진짜. 조명이 탁 켜지니까 사람들이 탁 보이는 거야. 머리가 하얘지더라. 진짜 잘 불렀어요. 오빠가 그래도 일단 안전하게 잘 끝내서 다행이긴 하다. 다시 저희는 돌아가서 탑랩의 인천 콘서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콘서트들과 다른 분들의 또 준비하면서 멋진 노래들 같이 한번 즐기면서 자, 좋네. 자, 파이팅!